아홉 스님이 정진하는 모습이 너무나 뭉클하고 저절로 숙연하게 만듭니다. 스님들께서 극한의 몸을 던져 수행하시는 모습이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었고요. 많은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교가 필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네팔에서는 부처님의 아홉 가지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화 통해서 뵙는 아홉 분의 손님들의 아홉 부처의 모습이 좀 상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영화 통해서 저만의 편안함 그리고 평화를 찾게 된 것 같아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들이 정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인데 무문관의 모습을 우리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자기 개인의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불교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행을 감리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감동이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된 것 같습니다. 인간 한계를 극기한 수행선들의 어떤 체험하는 모습은 인내력이나 그런 고초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체험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삶의 자세가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불교 역사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스님들의 그 혹독한 수행 정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카톨릭 교회 연관해서는 영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불교에 관해서는 이런 영화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더 의미가 있었던 영화 같습니다. 고생하신 스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절로 존경심이 생겨나고 이 영화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서는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선원도 찾아간 적 있어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도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고요.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진하는 모습에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 무엇이 저렇게 불교의 핵심일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영화 아홉 스님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아홉 스님 화이팅! 살면서 그렇게 많이 추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례는 한겨울 비닐 천막. 생각했던 것보다 힘드니까 내가 혼자 낙오할 수도 있겠다. 로봇처럼 똑같은 시간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안 늦는다. 스님들의 힐링 다큐멘터리 할 수 있다. 아홉 스님.